맛있겠다. 그러게. 어? 근데 여기 우와. 우와. 떡시루가 있네. 맛있겠다. 김방자. 자기야. 나. 낮은 손님은 어딨어? 방에 있겠죠. 뭐야? 뭐야? 당신 그여 그여가 왜 그래? 그 뭐야? 아 이거 젤이에요 젤이. 예? 이거 저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몰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여시면 어떻게 해요? 아유 사람이 왜 이렇게 치사해요? 아이 그럴 수도 있죠. 아니 아줌마 근데 이 마을 입구에 오래된 은행나무 하나 있잖아요. 거길 어떤 남자가 미친듯이 막 기어 올라가는데 그 남자 왜 그런 거예요? 그 남자요? 귀신 씨인 거예요? 에? 귀신이요? 우리 마을에 있는 그 은행나무에서 한 여자가 목을 매달고 죽었거든요. 그 이후부터 그 여자의 저주가 있는지 남자들이 은행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선 목이 꺾여서 죽더라고요. 그 여자처럼. 손님도 조심하세요. 걱정. 전 이미 목이 빠졌거든요. 아줌마 뭐 하세요? 아저씨. 아저씨는 어디가 얼굴이고 어디가 머리예요? 목이 왜 그래? 목이 도대체 왜 그래요? 아 제가 택배 기다리고 있는데 목 빠지기 기다리다가 진짜 목이 빠졌어요. 어. 아 됐다. 이게 무슨 억지예요? 아이 웃기다고 다 같이 짰는데 왜 저한테 덮어 씌우세요? 그런 소리를 해요. 여보 조심해요. 옷에 흔적 남잖아. 아 근데 아까부터 아저씨는 뭘 저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? 근데 저거 색깔이 너무 새빨간 게 이거 혹시 피 아니에요? 피? 피? 오. 그렇게 궁금하면 먹어봐요. 아, 저 됐어요. 왜 한번 먹어봐요? 궁금하댔잖아요. 아, 이게 뭔 것 같은데. 먹어봐. 싫어요. 치우고 맛보게 될 테니까. 먹어봐. 괜찮아요. 이미 많이 묻었으니까. 어머니. 아줌마 뭐 하세요? 아저씨 오늘은 안 되겠어요. 그 헬멧 속에 있는 얼굴 왜 이렇게 답답하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? 뭐예요? 헬멧 속에 왜 헬멧이 또 있어? 아, 왜 그러세요? 이거 엽떡이잖아요, 엽떡. 아까 제가 몰래 먹다가 손에 묻어가지고 여기다 문지른 거예요. 아, 그랬어요? 네. 근데 아줌마 예. 이거 앞으로 이 국물 떡볶이 말고 좀 떡볶이를 되게 만드셔야 되겠어. 예? 저는 되게 만든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진짜 되게 억지네. 아이고. 왜 그래?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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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할머니. 작은 할머니. 작은 할머니가 왔네. 작은 할머니가 왔다. 작은 할머니! 작은 할머니 왔어! 이거 뭐야! 저리 가! 아, 저... 내 앞길을 막어! 어? 어? 깜짝이야! 아, 왜 그러세요? 여기에 이런 게 놓여져 있다니! 이거 내가 소실적이 아주 즐겨하던 빰뿌 아니야? 어? 아유, 오랜만에 아주 몸 좀 한번 풀어볼까? 어?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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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이게 너무 빨리, 손 좀 잡아줘. 아, 예, 예. 우와. 와, 근데 작은 할머니, 박자를 진짜.
진짜 잘 맞추시네요. 내가 얼마나 잘 맞추는데. 어? 지니어스 문제도 다 맞추고. 웃음. 오. 상금 1억 3,200. 오. 다 낼 거야. 돈 갚어. 아! 안 돼. 너만 죽으면 몰라. 그렇게 잘 맞추시는 분이 근데 코비 감독님 비위는 왜 이렇게 못 맞춰요? 형 때문에 오늘 코너 마지막이잖아요. 안 돼요. 아, 왜 그러세요? 안 돼요. 나 이 코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작은 할머니. 작은 할머니. 이거밖에 없어. 안 돼. 자르려면 얘 잘라요. 얘. 누워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? 아, 얘 잘라요. 너. 너. 오, 오. 아. 할머니. 언제까지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요? 오. 이러면 나도 못 참아! 도대체 뭘 못 참는 거예요? 아니, 내가 그럼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쫄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! 아이, 뭐야. 무서워. 여기가 농아로 민박집 맞나? 어. 근데 왜 애들이 아무도 없지? 그러게. 어, 자기야. 여기 애들이 벗어난 작업복인가 봐. 그래? 아니, 이거 세윤이 옷인데? 어? 어? 민박이에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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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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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해요. 아,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? 아, 저... 안녕하세요. 아주머니, 제가 여기서 길을 잃어서 그런데 혹시 여기서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요? 마음대로 하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어! 아줌마, 이 사람 뭐예요? 왜 여기 누워있는 거죠? 동네 주정꾼이에요. 아, 그래요? 저 근데 아주머니, 이 민박집 앞에 커다란 구덩이 하나 파놨던데 그건 왜 파놓은 거예요? 저 구덩이 말씀하시는 거구나. 예. 우리 마을에 들른 손님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명행사하거든요. 그래서 미리 무덤을 파놓은 거예요.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. 오늘은 또 누가 죽으려나? 그 누가 되려나? 둘이 들어가기에는 좀 좁은 것 같은데. 왜 그러세요? 아저씨,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? 좀 웃어요. 아, 그렇게 웃으니까 보기 좋잖아요. 남기지 말고 드세요. 아니, 민박집 좁은 것 같다고요. 둘이 들어가기에는. 아니, 저 여자친구랑 여기 꼭 오고 싶었거든요. 아, 네, 예. 네. 아니, 근데 아주머니, 제가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. 혹시 먹을 것 좀 있을까요? 혹시 메밀묵 괜찮아요? 예. 네. 아, 맛있게 생겼네요. 네. 고맙습니다. 어? 아니, 근데 아저씨, 이 그림 뭐예요? 아니, 이 민박집이랑은 좀 안 어울리는 그림 같은데. 아, 이 그림 10년 전이었던가? 이 마을에 이발소가 하나 있었지. 근데 어느 날 이발사가 미쳐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 거야. 아니, 왜 그런 짓을? 그 미치광이 이발사가 그때 남겨온 그림인데 희한한 게 난 이 그림만 보면은 살기를 느껴. 이 그림이 대체 뭐길래? 이 그림이 대체 뭐길래 그런 걸까? 이거 그림 아니에요. 피 묻은 사람 손자국이지.
먹을 걸 버리고 그러세요? 막냉아예요, 막냉아. 아저씨, 왜 이렇게 안색이 어두우세요? 너무 어두우시네. 오, 21호 쓰시나 봐요. 아, 이거 TV에 나왔던 그림이잖아요. TV에 서프라이즈 427화 이발사의 진실. 뭐야? 이 무슨 소리예요? 이 소리 오셨어. 작은 할머니! 작은 할머니! 작은 할머니! 작은 할머니! 아니 작은 할머니가 도대체 뭔데요? 왜 그러시는 거죠? 어. 난 작은 할머니다. 작은 할 아우 무릎이 아파. 이 건방진 놈. 이 할머니를 보고서 주머니에 손을 꼽고 있어? 아, 이 할머니 왜 이래? 와! 하나다다다다! 왔다! 어! 네가 그 더러운 손을 왜 주머니에 꽂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? 네가 그 더러운 손으로 뭘 했는지 난 다 알고 있어. 똑바로 불어! 할머니가 눈썰미가 좋으시네. 이걸 어떻게 보셨지? 아! 아! 살려주세요! 아, 이거 장난감 손이에요, 장난감 손. 저 산에서 이걸로 칡뿌리 캐거든요. 아유, 이 작은 할머니가 놀라서 그러는데. 네. 저 방에 가서 청심환 좀 하나 꺼내줘. 아, 이 방에요? 어디요? 그렇지, 나가, 자기! 어! 아이! 잡고 있기! 에이, 할머니! 에이, 장난치지 말고 열어주세요! 잡아줘! 그래, 어머니! 비리 갖고 왔지? 예, 어머니. 오랜만에 그것 좀 불어서. 아, 할머니 열어주세요! 쥐떼들 좀 불러보자! 예, 어머니. 어서 쥐떼를 불러! 아, 뭐야 이거! 아, 쥐떼! 쥐떼 열어주세요! 쥐떼가 빨리 와! 도와주세요! 그렇지. 이제 다 끝났나 보다. 예. 확인해봐라. 예. 다 끝났어. 쥐가 그렇게들 좋으세요? 어디 가세요, 할머니? 도망가자. 자기야, 매주 말이라서 그런지 매주가 되게 많은 것 같아. 어, 자기야, 장독대도 진짜 많은 것 같아. 구수한 냄새. 냄새. 어, 매주 되게 많다. 그지? 어, 여기도 매주가 있네? 우와, 아, 구수한 냄새. 너무 좋다. 김밥 들여. 아주머니, 아주 산책 다녀왔습니다. 아, 이 동네 진짜 깜깜하네요. 어! 하지 마! 이 사람 왜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죠? 손님인데 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. 아, 신경 쓰지 마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아주머니, 여기 마을 입구에 조그만한 초등학교 하나 있잖아요. 계속 종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, 아니 이 밤에 도대체 누가 종을 치는 거죠? 어? 저 소리요? 아, 도대체 누가 종을 치는 거죠? 저 종소리요? 어, 되게 듣기 싫어. 그 앞에 폐교된 지 꽤 됐어요. 예? 전교생이라고 세 명밖에 없었는데 다 죽었거든요. 그만 사고로 발을 헛디뎌서요. 근데 가끔씩 그 죽은 아이들이 종을 치러 온대요. 그래서 애들 팔이 안 보였구나. 마지막 왜 그러세요? 네.
몰라 알 수가 없어. 아저씨 왜 그러세요? 아 지금 태교에서 캠핑하는데 애들 옷이 형광색이어서 발이 안 보이더라고요. 애들이 뭐 자신 줄 알았잖아요. 깜짝 놀랐네. 와 이거 와 아저씨 이 복숭아 진짜 달아요. 여기 오다가 이 앞에 복숭아 나무에서 제가 땄거든요. 완전 달아. 와 그 복숭아 나무가 뭘 먹고 그렇게 달고 맛있을까? 잘 모르죠 뭐. 사실 내가 그 나무 밑에다가 뼈를 갖다 묻었거든. 복숭아 단내에 취해서 썩은 내를 못 맡았나 봐. 아까처럼 다시 먹어봐. 아니, 아니요. 다시 먹어봐. 다시 먹어봐. 너무 당황. 너무 당황. 너무 당황. 뼈는 묻으면 걸릴 텐데 갈아서 묻어야지.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오늘 이 손님 생일이에요. 사랑하는 손님 생일주 생일주 마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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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 흑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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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기사. 닭뼈 묻으면 안 된다고요. 닭뼈 개들이 파먹다가 목에 걸린다는 그 얘긴데 왜들 그러세요? 아유 놀래라. 이게 뭔 소리예요? 아! 뭔 소리야? 아유, 여보. 아유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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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할머니 왔어. 작은 할머니가 뭔데요? 작은 할머니다. 뭐? 작은 할머니 작은 할머니다. 장안의 화제 작은 할머니. 어? 이게 뭐야? 내가 소실적에 타고 놀던 외발 자전거 아니야? 오. 아, 내가 참 저거 잘 탔었는데. 오, 할머니가 그걸 탈 줄 아세요? 이 자전거 좀 오랜만에 타볼까? 훗! 허야! 우와! 아! 우와, 우와, 우와! 점프! 오! 점프! 우와! 잠깐만! 나 이티예요 원래! 근데 총각은 뭐하는 사람이야? 아, 저 서울에서 사진작가예요. 본인 사진 한 장도 못 찍었겠구만. 아,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. 내가 사진 찍어줄 테니까 그, 일로 줘봐. 어, 그래 주실래? 그래, 내가 찍어줄게. 할머니, 사진... 어, 네? 내가 발로 찍어줄게. 아, 그래요? 고맙습니다. 나 공중부양! 예. 신기하지? 공중부양! 아, 그러면은 여기 배경 잘 나오게 좀 찍어주세요. 오른쪽으로 좀 더 붙어봐. 네, 그림이 좋게. 이렇게? 그래, 그래, 그래. 그렇지. 거기야, 거기. 자, 찍어. 하나, 둘. 잠깐만요, 할머니. 아, 여기 얼굴에 그늘이 져서 잘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렇죠, 아줌마 아저씨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우리 아니야. 도망가자!